자, 송유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체육중학교입니다. 네. 상주여자중학교, 성주여자중학교 강미래 선수입니다. 지금 주심에는 고경국 주심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중구 팬텀급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먼저 올라가 있는 임소현과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고 맞붙겠습니다. 지금 송윤서 선수는 왼발 뒷발 돌려차기가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유 선수는 몸통 돌려차기가 특기를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 돌려차기 득점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두 합을 나눴습니다만 거리 안 맞아요. 예, 더 좁혀야죠. 예, 예. 예, 좋습니다. 강민우 선수가 붙들면서 바로 밀면서 몸통 득점과 연결시켰습니다. 자, 다도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저 밀고 때리는 부분이 작년과 원래 그 득점 부분이 변화가 된 그런 동작이겠습니다. 예. 예, 또 예. 아, 몸통 공격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예. 몇 번째입니까? 지금 6점을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송윤서는 이 정강이 부분에 계속 닿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아, 자, 얼굴 정확하게 예. 들어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흥을 도두고 있습니다. 강미르. 자, 뒷차기 예. 시도. 뒷차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 송윤서 선수도 아, 지금 강미르 선수가 예, 붙었다 떨어질 때 예, 집중력이 좋은데요. 지금 강민우 선수가 뒷발을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송윤서 선수도 들어올 때 앞발 얼굴이라든지 뒤차기 공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뒤차기는 강민우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대 0으로 1회전이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강민우 선수가 지금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요. 네, 그게 지금 득점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11점이 나왔는 1회전 다시 한번 주요 득점 장면 예. 보겠습니다. 앞발로 밀고 두 번. 이거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제대로 닿았어요. 또 정각판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예. 지금 얼굴까지. 이번에는 이제 계속 몸통으로 오다가 예, 변화를 줬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예, 변화를 예, 줬는데 그 변화가 바로 또 득점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1회전에 비해서 2회전은 그래도 송윤서 선수의 반격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민우 선수는 지금 몸통 방어 동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크게 예, 또 득점과 연결시켰습니다. 강민우 선수. 자, 송윤서가 가만히 보니까요 왼발 돌려차기만 좀 고집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송윤서 선수가 지금 몸통 그 방어 동작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몸통 같은 경우는 그 방어 동작만 잘해도 득점과 득점을 그 뺏기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다가가고 얼굴. 예, 지금 변화까지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스텝을 굉장히 빨리 밟고. 예. 그 상대방이 그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강민우 선수가. 그러니까 발차기 공격을 시도하면서 접근했던 것이 아니로 걸어서 가서 접근해서 얼굴까지 예, 자 뒤후리기 예, 자 멋진 동작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뒤후리기를 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지 예, 않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첫 동작인데요. 또 여자 선수가 하니까 더 경기가 모습이 좋습니다. 아, 중학교 선수인데 뒤후리기 자세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멋있었습니다. 또 여자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도 지금 두 동작이 안 나왔거든요 어제 예. 오늘. 자, 2회전인데 20점을 이미 넘어간 강민우 선수의 득점 상황입니다. 우리 송윤서 선수도요 득점을 더 이상 뺏기지 말고 집중을 해서 3회전은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후리기를 맞고 깜짝 놀랐을 송윤서 선수의 표정 궁금하고요. 거리 좁히면서 예, 지금 예. 이 타이밍을 잘 노렸습니다. 예, 이게 4점 동작입니다. 예. 얼굴 공격을 세전을 예, 이용해서 가격하면 4점인데 넘어졌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3점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이 태권도 득점 동작의 제일 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그렇습니다. 자, 송윤서 선수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강민우 선수가 신장도 작은데요. 굉장히 다부지게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전투차 상승. 자, 전투차 승이 됐습니다. 네. 21점이 넘어가면서 24대 3으로 3회전 초반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렇게 또 머리가, 뒷머리가 있는 긴 선수군요. 예, 헤드기어를 또 쓰고 있으니까 짧은 머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또 헤드기어를 벗으면 선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예, 예.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헤드기어 벗고 또 호구 벗으면 웃는 선수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헤드기어 다른 종목들은 지금 권투 같은 경우도 헤드기어 뒤흐리기. 예. 그 지금 권투도 지금 헤드기어를 없애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